이번 영상에서는 캔을 한번 읽어볼라요. 지금 자동차는 전부 다 캔 통신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지금 크바서사의 리프 라이트 V2하고, 이게 캔에서 USB를 바꿔주는 통신 번역 장치라고 하면 돼요. 번역 장치하고, 다음 지금 자동차 OBD2 단자 이렇게 생겼죠. 요거를 연결해서 지금 여기 하이스피드 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그리고 그라운드에 연결했어요. 그래서 크바서 캔킹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게 크바서 같은 회사예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둘다 있어가지고. 다음 지금 여기 보이시면은 RX가 리시빙 메시지, TX가 트랜스미터. 근데 메시지 전송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주소가 지금 주소도 확실치 않고, 그 주소 바꾸면은 어떤 상황이 보낼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데이터 모니터링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도는 5500km, 그러니까 50만 비트퍼세컨드로 대부분 다 이게 맞춰져 있어요. 고온버스를 하면은 이렇게 되고, 메시지 포맷은 스탠다드로 하고, 저는 일단 헥스로 올리는 게 낫다 해서 헥스로 설정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한번 스캔을 해봤는데, 뭐 이렇게 지금 알수 없는 숫자들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RPM하고 브레이크 등을 찾았는데, 첫 번째로 RPM을 한번 볼게요. 여기 80번이라는 숫자가 있는 아이덴티파이어, 이게 주소 같아요. 주소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역용돼 있죠. 이제 RPM을 한번 밟아 볼게요. RPM이, 소리로 들리려나? 이렇게 밟을 텐데, 이렇게 밟으면 00으로 돼 있는 게 바뀌어요. 올라가는 게 보이고, 뭐 다른 수가 바뀌는데 현재는 여기가 바뀌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81번. 지금 7F 들어가 있는데 BF로 바뀌어요. 지금 브레이크를 여기 보면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BF에다가 7F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현재는 이것만 찾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또 해볼 건데, 희한하게도 아이오닉에 한번 꽂아, 똑같은 셋업으로 꽂아봤는데 아이오닉에서는 트랜스미터만 보이고 리시빙에 데이터가 아직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해봐야겠지만은, 아무튼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처음에 이거 소프트웨어 쓸줄 몰라갖고 이것저것 막 만지다가, 아이오닉에서 해보고 팰리세이드 해보고 이제 막 이상한 값만 뜨는 거 확인하는데, 마침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값이 이렇게 살짝 바뀌는 거를 처음 봤어요. 요거를 기반으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통신 진짜 좀 어렵네요, 좀. 혹시라도 도움 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세요.